거기다만 쭉 뿌라 먹어. 그냥. 아이고 맛좋게 먹었지. 맛좋게 먹었지. 1등. 아이고, 그... 어! 1등인가요? 너 아까도 막 그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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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냐 오냐 오냐. 경우야. 저게 웬 말이야? 우와. 어. 어 다시 왔다. 어! 잡았다! 유차이던 게임! 아! 이젠 오목도 못 터키야. 이제 오목도 못 둔다. 땡. 잔치 먹이러 가면서. 아이고, 하와이어 막 강물에는 비행기 표 끊어주나? 탁 저러신 뒤력 놀래 감서. 야생 우리는 안에 택배로 보내요. 아이고, 맞춤 생각해, 이거 봐, 갑자기. 아이고, 나이 들어가나 점점 더 힘써? 나가 마을에서 너네 부모님 옆에서 다 마신디 이건 아니다 게. 어디가 허준에 오는 소리 들은데 이제 말하게 농 신경 쓰지 말고 형이나 잘 잡고. 아이고 어쩐지 이빠지. 아이고. 한복에는 아메리카노가 최고라. 야, 이 날도 무사히 지룩 좋은 광. 이 지룩 좋은 날 버스 탄 어디 가그네. 자리 물려 헝그루 드여그네. 푹 쉬어 당하시면 좋겨. 견디 우리 어멍 아방은 이거 알아수광. 그냥 아이들 학교 공부시키젠 맨날 일만 일만 하고 그냥 아이들 육지 문혜영 성공이라도 시켜보젠 맨날 일만 해십주. 이젠 먹고 살만한 한 어디 되면 코에라도 보름 쏘재는 한 옷꽃 나이 들어불지 않을수광. 이젠 오몽도 못하고 아이고 이 노릇을 어떤 고 마신. 아이고 에에 아이고 또 아이고 이 아메리카노는 무사히 지룩 뜨거운 광. 예. 자, 옷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프랑스로 갑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뭐 베르사유 궁전이나 루브르 박물관, 개선문, 샹드리제 거집, 에펠탑까지 소요로 8박 9일 297만 원. 다시 총각실로 돌아가. 낭만에 빠지신 분이 걸으실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낭만의 끝 세느강 유람선. 어, 여보세요? 네,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 있죠? 서유럽 297만 원. 오, 그거 예약해 주세요. 한 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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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대박. 형님들. 너가 또 대박 났을까? 출근행수다. 이거 완전 싸. 나 예약했다. 대박 대박. 그게 여행 가는 거냐? 가방 사러 가는 거지. 이번에는 내가 주식해서 번 돈으로 가는 거거든.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바빠가지고 내가 사는 재미가 없잖아. 여행이라도 다녀야지. 뭐 좋다고 그래? 그게 진짜. 마음대로 없애게. 여행을 갔다 오던가 가방을 산 거던가. 서방은 이처럼 호르도 못 놀아. 쓱뿌지게 일을 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는 노냐? 놀아? 이재미로 살지 뭐. 나야말로. 아마 그러니까 갔던 가셨던 분은 다시 네. 말대로. 아, 딱 바쁜데 또 누구 전화 함시? 아, 또 어머니 또 무슨? 아이, 진짜로. 예, 어머니. 예? 무신마, 양마씨? 아버지야? 예. 예. 알았수다. 알았수다. 예, 예, 끊으세요. 예, 밥밥마씨. 예, 예. 예. 아, 무슨 약을 상으로 또. 아이고, 진짜로.
저랜 사오케. 아이 나라도 시애간때 상엄이 될걸 무사경 바쁜 아이한테 경 꼭 시키자 님신고게 그거 사올 줄 말란 몰랑님서 약이라도 사올에 내사 아들 얼굴 잘난 아들 얼굴 한번 보제나난 경임주. 미했겠죠. 이 아방이 나이 먹으란 점점 더 염죠. 에이구. 자방제 치르고다 혈압 볼랑 쓰러지면 어떤 전쟁임신고. 아이고 참. 경과방 여기서 하잔 뭐햄서? 어디들 아침부터 촐련 잘 촐려 이번에 어디 잔치 먹으려들 감서? 아이고 잔치보단 더 좋은데라 우린 그 아들 그냥 그 여행값에는 구라파여 하와이여 막 강울에는 비행기 표 끊어주나 탁 저러신 지역 놀래 감서? 아이고 비즈니스부로 끊어가려는 한 누군가한테 나랑 감수께게 걱정 마란 그릅서게 맹신맹들 갔다 와. 어 인혁이는 아주 또 영아장 배난이 건강이나 해요. 올 때랑 선물상 오지 마라. 어, 아이고. 술 먹을 땐 안주에 먹으라잉. 손빈인다잉. 예? 안주 그렇게 잘 챙겨 먹어서 그래. 머리가 그렇게 많이 나시야. 확 그냥 머리 얘기하지 마라. 아이고 이제 너도 한번 써보라 이제 머리 아. 빠지기 시작했죠? 아, 예. 아이고 좋다 그래도. 어 그래도 친구 생각하는 건 미소 너밖에 없다게. 아이고 고맙다게. 좋지? 아이 막 좋은게. 뭐 한잔하자. 아이고 이거 쓰고 먹으니까 술 맛도 더 좋다. 완전 좋아. 오, 그래도 친구가 너밖에 없다 민수. 좋다. 아 저거 경고하고 자니까. 무슨 일인가? 어디 감수가? 어 어디 감죠? 민수님 감수. 아, 뭔 일이신가? 관세경 안 좋다잉. 안 좋아, 삼촌 계십니까? 택배였다예. 여기고. 아유, 삼촌 택배였다예. 아유, 하여 무겁수다 이거. 막 좋은 거 담다예. 아이고, 아방 아파주게. 아, 기분하예. 수고해서 고마워이. 삼촌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그거 무시거라. 경고 옆 사람 보내는 한 밥반 택배를 보내십대다. 그거 과사 그 택배 온 거. 뭐라? 약사 우리는 택배로 보내서 에이 이거 맞추만 좀 해가지고. 이거 무사님 좀 그만해. 아이고 그냥 나이 들면은 점점 더 힘들지. 저거당 혈압 불량 쓰러지면 어떤 거지 저님 신고. 저 경보네 집이 어디랜 말했수하게? 난 어딘지 역으로서 저분은 어딘지 모르겨. 니네가 알아 한번 찾아가보라. 나가 경보네 집들이 가나시난 한번 찾아가 봅시다. 아 니네가 아들보다 낫다. 한번 찾아가 볼라.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게 경보가 출세됐고 돈도 잘 벌고 저 효자지 마십게 경보가. 효자면 무식한 거고 부모한테 효자를 내야 효자죠. 나가 아들을 잘못 키웠죠.
드세요. 갑자기 오셔가지고 뭐 드릴 게 없네. 아이고 신발 정리나 좀 원하게. 어, 아버지 오실 때가? 네, 이리 와 한번 앉아보라 이게. 아니 올 때 미리 전화라도 오나 올 거 아니야? 거기 나 니한테 약사 올 줄 몰라네 약속물인 해서냐? 뭐 약을 택도로 보내? 너 공부시키젠 너네멍 안 내본 일렀다. 바디 일이고 물에 짓는 일이고 아버지도 안 내본 일러시 이때까지 해내 너희 기록엔 해놔도 난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나? 너 부모한테 이거 이치로 할 짓이냐? 이치로 할 거랑 우리 인연 끊어. 아버지, 아버지, 아이 급 좀 몰리라게 쳐.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니 과. 아이고 어쩐 일이 과게. 야, 경바방 쓰러졌지 냄새. 어떤 게 쓰러지신 건가? 몰라. 소문 들어봐. 약상 오래 넣은 게 약상 아버지 신대 상황 게 아버님 이 약 먹을 쓰심 넣을 걸게 택배를 붙여놔 속상한 병나 주게. 그 아들은 무시고는 아들이라. 아방 아픈디 아니 그냥 이래저래 해그네. 요즘 아이들 경한다. 예. 맞추게. 아들의 맵내다. 우리 아들들은 경 아냅내다. 경하는 아들도 죽고게 아니하는 아들도 죽게. 아니우다게 절대. 우리 아들 예술금 나도 다 경안한다마는 그러면 죽음이 어떡할 거라? 죽음이 오는 아들도 죽고 아니 오는 아들도 죽게 다 오느냐. 외아들은 외아들로 영취하분한 절대 부모 생각 아니다. 아기가 하사 부모 예, 생각하지. 그렇게도 부모 입에서 맨 노릇이우다. 절대. 스트레스 좀 받아지신 거 닮은지 요새 막 조드라진 일이 있었어요. 예, 요즘에 막 스트레스 좀 받는 일이 있었다마는. 그래도 아드님들이 일찍 모셔와 안정 취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아이 우리 아들 아니오다게. 예, 저기도 예. 고맙수다예. 예. 예. 여기옥금 이시랑이 한번 갔다 올게요. 어디 가면? 아미도 갔다 와야 될 거다 알마. 오케이. 이선이. 어, 빨리 오라. 해. 알았어. 어? 아휴, 빨리 와야 되는데. 에휴, 나는 그새 탈모 치료를 해야 되겠어. 잘 돼야 될 텐데, 이거.
아니 이제 형님까지 무사공임수가? 나가 마을에서 너네 부모님 옆에서 다 마신 뒤 이건 아니다 걔. 너가 헌데리 한번 너네 부모님 보래를 오나 전화를 자주 하나. 아 나가 놀면 안 감수가. 바쁘나 못 가는 거 아니까. 난 이리 사는 집이도에 가끔 들어옵니다. 나 다 알아면서 시간만 되면 외국으로 여행 댕기면 어? 쇼핑만 하면 막 잘나감 땐 다 소문나선 게. 어디가 허준이 오는 소리 들은댕기지 마랑해. 놈 신경 쓰지 말고 형이나 잘 삽서. 그거 우리 남편 말이 맞죠? 근담도 아니면서 동네 선배면서 왜 남의 집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세요? 너 결혼할 땐 영하는 게 말이야. 결혼할 때 사람 다 틀려버렸어 이거. 내가 뭐가 틀려버렸단 말일까? 형이나 줄 말이 없지게. 이게 어디서? 아이 뭐하마 씨? 뭐? 새벽 날 못 봐? 살던 거는 별로 없나 했네 이거. 참 아이고 너희 이래 간을 받느라. 아 못 봐. 사방을 시작할 때 아니가? 아니 너 진짜 너 무사에서 지금 시끄러운 거? 아이고 이거 이거 어디서 이거 걔는 뭐야 무사들? 형이 뭐지 없어 걔. 지금 무사들 지금 사무실 누구 거? 아이고 야네들 보난 이거 보난 이 동네 따위들이 형은 형만큼 한 거 닮은디 용이도 응? 평생 어멍 아방은 니네 키우젠 응? 막 고생하면 했죠. 진로직지 큰 걸로 생각하지 말라 하다잉? 잉? 경하지 말라잉? 아이고 야네들 참 설른 아이들 이거 어떤 얼굴광이 야네들 참 양이 이거 어떤 얼굴광 아이고 아이들 참 아이고 아이들아 아이고 설른 아이들 아이고 이거 며느린 참 여망지게 생겼죠 너이? 너 육지서 시집 안디야? 네. 아이고 아이도 참 응. 아니 잠깐만 근데 누구세요? 걔 누구냐 이거? 이건 무사 이구동성으로들 보람서. 아니 이게 무사 누구 길래 매해마다 나와 막 어질림이과 누구과? 나는 강창보래 놈에게. 미치겠다. 부신 것들이라는. 나이 사람 이거 아니 이 사람 인명네들 쌌다네. 이거 뭐래? 이거 어디서 이 사람들 이거 참 이상한 어른이네 이거. 어른 하지 마라. 나도 너보다 더 커 이 사람이. 대수자 무사 이 사람. 섭이나! 야, 섭이나! 네. 아빠 핸드폰 가져와 봐. 싫어. 섭이나! 아빠 핸드폰 가져오라 했잖아. 어? 이제 왜 네가 갖고 와? 섭이! 섭이! 이리 와봐 너! 빨리 와봐! 섭이 너 아빠가 너 시키는데 왜 너 민지를 시키는 거야?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약 갖다 드릴 때 택배 아저씨한테 시켰잖아요. 뭐? 자전거 샀대. 너 소났어 이거. 우리 아빠가 사줬지. 진짜냐? 너 한번 태워줘. 부럽지? 아니 한번 태워줘. 한번 태워줘. 싫어. 안 돼. 우리 아빠가 나만 타봤어. 태워줘. 안 돼. 태워줘. 안 돼. 이거리지 마. 나 혼자 탈 거야. 너 그럼 발사한다? 뭐 발사해. 얼른 집에 나가. 경보! 발사! 어. 야 그런 거 하지 마. 아빠한테 혼나. 아빠! 아빠! 아이고, 우리 아들아 경포 어디 갔다 왔지? 아빠! 아이고, 경포 배고프지 않았어? 괜찮았어요, 아빠. 자, 이거 먹어, 이거. 배고팠지? 빨리, 빨리 먹어. 많이 먹고, 경에. 네. 저 송이 이것이 막 그냥 뚱뚱 해볼라. 네. 아, 맛있다. 하나 또 줄까? 네, 아빠. 아이고, 착해. 아이고, 우리 경포 착하다. 아버지
문장 좋아. 문 열어볼까? 이제 나오시다. 탈설 관람객 중학교 가보네. 저기 누인댕 앞에 차원 자기 오랜 기다립니까? 아니 경부하방 앞은 태우는 지 며칠 안 되면 우리 어디 못 갈 거. 길을 차기 돌아가 나오고 나오라게. 안 가면 안 될까? 안 되지. 경부하방이니 나없어. 나없어. 저 노인정에 버스 왔자님수다 관광 갈 거엔. 그 앞은 못 가는데. 환자장 손 끄고 와라. 관광 갈 거에는 아프지만은. 아이고 젊은 사람. 어디 아픈 영웅이 꼴게. 아니 태우는 지 며칠 안 될 줄에. 큰일 나. 죽지랑 말아 저 죽으면 안 돼요. 살아야지. 아이고 염신 창고. 경부가 관광시켜줄게 내내 왔을까 차. 아, 그 아이 차게 저게 이틀 저 좋은 차 보내요 관광해줄게. 예, 이거 관광시켜줄게. 김민 돈 내요. 아니 유다하게 그냥 뭐 등이는 우리 탐만한 일입니다. 아이고 돌로 찍을 걸로 공걸로 대다. 아이고 살증. 아이고 여러분. 아이고 여러분. 아이고 여러분 이거요. 아이고 우리 편안한 때가. 아이고 덕분에. 네. 오늘랑 나 저 관광시켜 왔네 그매 다들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경부.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안 옴 때가. 저 왕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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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왕숙이 왔지. 그런데 거라 왕숙이 더워도. 아이고 아버지 오셨을까? 아이고 어머니도 오셨구나. 아이고 바쁜데 어떤 연락도 없이 와시니 게. 집이 오는데 연락된 겁니까? 어머니 나 너무 잘못했었다. 예 앞으로 잘할 거매 용심 내지 마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가 이제 더 잘할 거다. 예 우리 오늘 굳이 관광 갔다 오게 마시. 예예 그랬어. 예, 예. 아버지도 그랬어. 자기 올 없어. 예. 바쁜데 빨리 올 없어. 예. 자기 올라서 한 바퀴라도 더 구경하게. 아버지 이제 혹은 우습석에. 예. 아버님. 그래도 누가? 아이고 좋다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박수하지. 우리 경부도 효자라 효자. 아이고. 경부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그냥 우리도 광안 잘 다녀오구다. 너무 고맙수다. 예 박수.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준비됐지? 예. 자 출발. 자 출발하쿠다. 네. 이치로 갈 거면 우리 인연 끊자. 아버지 먹고 가켜. 아 너무 친절해 아버님. 너무 친절해. 정말로 했다. 좋겠어. 아니 잘한다. 아니 딱 두 번만 해.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예. 내가 먼저 하는 거야? 그렇지. 내가 먼저 하는 거야? 그렇지. 아니 이거 안 닦고 안 닦고 마지막 이렇게 갑니다. 다시 피가 한번 다시. 시작 커크메이 시작.
아이고 더운데 어쩌면 완숙하게 선물한데 탈의장에 잘 왔어다게. 아이고 이제 막 좋다. 어, 막 좋아 주머니 뭐 아직은 별띠 다 봐줘 이래 아직도 이래 이래 아직도 그래 아직. 아이고 이래 그거 막, 놔둬 아직도 이래. 이제 시원한 중이야. 막 놀다가 놀다가 온지매 오래오래 놀다가 이제 어떤 쓰는 중이나 도와치고 배도 환하게 봐주고 축가도 봐주고 뭐 다 봐주는 일이 오늘 저문화이라도 하자. 맨날 맨날 댕기던 일이 아니라. 나 화두라고 시장가게. 네 가십시오. 아이고 성님 어떤 더운데 이리 와줄 때가 더 부시는 걸로 부시나 놓았다게. 그건 와던 일이 아직도 이리. 어떤 사라진 일이 막힌디어이. 뻗은들이 와서 뻗은들이 멀리 못와. 이리 아직만 아니면 걸어오는 거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조심해가자 이래. 이리 타르장이 어떤 멀든지 인중하란 수가. 아이고 시원하다. 그래도 선하게 봐주고. 노래 좀 오늘 저물랑 아장 물담하게 야 오늘 저물랑 아장 물라. 가을 넘으면 할망이 죽어서 아주. 아니 죽기랑 맙석이 죽으면 안 돼요. 오래오래 살도 백세 살까 이거 백세. 오래오래 살고 방송국에서도 벨리드 나오는 거 아니야? 아구나. 아구나. 됐어. 잘했어. 어머니 아까 연습하실 때 말씀 되게 잘하시던데 따로 준비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옛날부터 변호사라고 해요. 그래서 말을 잘했어요. 이제 늙어보나 말을 못하는데 마을에서 변호사라고 해요. 현덕선이. 90 다 나누린 허난 이거 제 것이 허난 이런 영광이 어디서 그래. 있으면 다다다다 총소리 나고 또 끝나고 나가면 또 총소리 나고 그러니까 여섯 살 더 먹은 언니가 어머니 어머니 끌러 나가냐 죽이는 거다 합시다 우리 나가면 안 돼요. 경호원 후에도 막 끌려 나가 하다 보니까 아침 한 10시나 11시쯤에 이제 운동장에 불려간 거 닮은 뒤 해가 그날 구름에 탁 가려졌다가 예 반짝 나와요. 걔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끌려왔어. 그런데 이 옴탕밭이 막 이상하게 되버려 막 깊어놨어. 여기가 저, 예. 예 길매우멍 이 밭도 막 좁아져 불고 도로가 넓혀지멍 하고 예 막 그 도로 매우멍 막 매워져 본 거 지금. 걔는 여길 끌려와서 보니까 행대로 한 다섯 여섯 줄 자빠진 거다마에 겸인 엎어진 사람 자빠진 사람 막 그냥 입 저기 입에 발이 들어가 있는 사람 막 머리통이 막 사타구니 그냥 막 가랑잎이 늘어진 것처럼 막 사람이 이리저리 막 자빠져 있는 거라 해. 걔는 뒤에 와 앉으니까 우리 흙 색깔이 이런 색깔이 돼야 되잖아. 새카매 피에 물들어갖고 해가 구름에 싹 들어갔다가 밖으로 딱 나오면 그 흙을 비치면은 유리알처럼 피가 번쩍번쩍 빛이 나. 걔는 와 앉아서 벌벌벌 손잡고 떠놓으라니까 뒤에서는 잣소리도 나는 것 안고 뭐 말소리도 나는 것 닮았는데 그것이 사격 중지하면서 집차가 어떤 집차냐면 왜 그냥 뚜껑 어신 집차용 그 탕댕기는 집차 있잖아요. 네. 그런데 대장하고 옆에 사람 하나 태워 군인 하나 태워 저 기례완을 태워 사격 중지하는 것이 죽이지 말란 사격 중지한 것 닮아. 그냥 군인들이 그래 몰려가니까 그 군인들이 하는 말이 포리 새끼보담도 더 저기 목숨이 길다면서 이제 정말 어린 애들 여자들 나이 먹은 노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산 죄될 게 더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또 시트콤 찍는데 대기 시간이 또 많잖아요. 그렇더라고. 내가 몰랐는데. 나는 그냥 신별로 차자자작 찍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 대기 시간이 또 많고 오늘 또 특별히 게스트로 또 출연해 주셨으니까 저희 피디님이 특별히
특별히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좀 특별히? 불안한데. 특별히? 특별히? 네. 또 이렇게. 아니 어디 가라고 지령했어? 네. 네. 여기에 뭐 출연료도 같이 들어있나? 아 돈봉투는 아니고. 어, 두둑한데 아무것도 없네. 열어보세요 한번. 이거 하나 있네 이거 네. 하나. 뭘 적은 거야? 북촌 다경을 찾아라. 허무봉 도대불 구지모르 땅 당파 땅 풍나무. 그 맨땅 헤딩식으로 찾으러 다녀야 돼요. 제가 이거 그래도 미션 선배잖아요. 미션에 있어서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믿을 수 없어요. 아 믿어보세요. 그럼 일단 가실까? 뒤로 가. 앞이 볕이 좋네요. 앞으로 가시죠. 앞으로 가시죠. 가자. 바람이 불어오는 일단 첫 번째 삼촌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합니다. 정확해. 100% 미션 삼총사. 민현 삼총사. 우리 북촌의 삼촌들. 북촌은 안녕하세요. 북촌은 상공주. 이 여자 이리서 저기서 봤는데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여기를 찾고 있어요. 서모봉 도대불 구지모르 땅 당파 서모봉이 땅 아니라 서모봉은 저 서쪽이 어디예요? 저 서쪽. 서쪽? 함덕강 북촌 사이에 그 사이 있어. 아, 있잖아. 삼촌 혹시 근데 삼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잘 알아. 잘 알아? 응. 그럼 우리 삼촌 같이 가면 안 돼? 어디? 걸어가지고 여기 어디?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신 구지모르 땅. 저도 걔 저기. 아, 그러니까 가자. 아, 그래. 같이. 네. 같이 가게 마시. 같이 가게 마시. 아니 마을에 이런 좋은 일을 하려운데 안 가느냐? 그렇지 그렇지. 아, 역시 우리 삼촌. 그런 건 다 안다. 아유. 좋은가 보다. 어? 저기 막 어. 뭐 있다. 이거는 당. 이게 당. 저기 구지모르 땅 마심. 이거는 당이고 저쪽에 도대뿔이 있어. 아 도대뿔. 아. 바닷가에. 도대뿔요. 등대 같은 거네요. 어, 등대 같은 거. 등대가 없으니까 그 새뿔, 새. 집 빌어잖아요, 초집. 네. 그거를 좀 빠서 묶어서 이어서 막 둘러 사람들이 그걸로 묶어서 이어서 가족이 다 흔들어 일로 오라고. 그렇구나. 밤 들어간 얼마나 이 도대뿔이 귀중한 도대뿔이라고. 등대 같은 존재였네요. 등대 같은 존재. 이거는 진짜 근데 이름도 봉이야. 얼마나 높을 거야. 이건 차로 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걸어서는 못 갈 것 같아. 걸어가면 오늘 날에 안 끝날 것 같아. 아는 분 없어요 여기 북촌에? 북촌에 아는 분 잠깐만요 저기 왜? 차. 차가 있어. 오. 일단 뛰어. 일단 시동 걸려 있어 일단. 어? 안에 계시나?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뭉개죽 달인이신 우리 분여 회장님이시잖아요. 아, 분여 회장님. 예, 복덩이세요 우리 혜진 선배가. 뭉개죽은 또 안 주나요? 원하신다면 그때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아, 새해 자기 바빴는데 뭉개죽 주신다고 약속. 아, 네. 약속하셨으니까 네, 새해 보러 꼭 오겠습니다, 제가. 네, 올해 오시면 여기서 이제 전야제도 하고 1월 1일 그 아침에 해 뜨는 것도 보고 소원풍선도 날리고. 팽나무 이게 팽나무인가 보네요. 팽나무. 팽이 같기도 해요. 저희들 그 식목을 여러 가지 종류로 보는데 가장 이제 많은 게 바로 팽나무입니다. 원래 팽나무가 이제 고목이고 좀 오래된 나무들이고 뭐 3, 400년 이상씩 되는 나무여서
영험하게 이제 다루고 있는 거고. 네. 예. 신목이 될 자격이 충분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만큼 열린이 있으니까. 아유 삼촌들, 아유. 마을을 지켜주는 나무이기도 예, 나무를 하고. 수호신 맞습니다. 같은 존재네요. 네, 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그 어떤 길흉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다 관장하는 게 바로 이런 신목입니다. 언니 삼촌들 노래 제자는 자 오늘 첫 번째 무대는 포기를 모르는 북촌리 사나이입니다. 윤공원 아버님을 소개합니다. 새벽부터 오는 눈이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돕고 돕는다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그저 삼촌 대형면에도 있잖아 멍에. 아, 네 있어요. 대형면도 그럼 버스도 몰아줘봤지? 25톤 덤프를 한 15년 말. 아. 그리고 면허증 딸 때만 하영 털어졌던 형 들었지? 에? 면허증 딸 때만 하영 털어졌다. 몇 개라? 나 뭔 참 이해가 안 가네. 아, 몇 개라? 아, 나쁜 말은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이해가 안 가. 네.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 하시네요. 예. 네. 아, 면허 시험 볼 때 몇 번 털어지잖아요. 아, 그랬어요. 그때 예. 한 네 번인가 떨어졌네. 무자. 아, 그 버스가 너무 크니까. 아, 크니까. 손이 타가지고. 아, 손이 타. 걔 조금 아, 좁은 걸 넣을 거 아니고. 다섯 번째. 예. 다섯 번째는 역시 모든 걸 걸어놓고 예. 했는데 다행히 합격했어요. 아, 그래서 포기를 할 줄을 모르는 아버님 이런 별명이 붙으셨구나.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안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전투 넘어가는 줄 몰라 세월아 가지를 마라 야, 북촌 삼촌들은 노래를 잘한다. 자, 고향을 떠나서 17세의 소년이 고향을 잠시 떠났다가 60년이 지나서 다시 고향을 찾았습니다. 영원한 북촌리 아들 김덕종 아버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솔리 떠요 낯선 거리 헤매 노래 너무 잘했습니다. 예, 김인 60년을 어디서 잡대가? 처음에 오사카로 갔다가 오사카 일본 저, 일본? 예, 일본 오사카 예. 예. 그래서 저 동경에서 한 58년. 지금 김인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일본이 살기 좁대가 이리 고향이 살기 좁대가? 지금입니까? 예, 지금. 옛날에? 지금. 아, 지금 이마 고향이 좋지. 예? 고향이 살기 좋다. 아, 여기가 살기 좋다. 예, 예. 자, 앞으로 그러면 우리 고향에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한번 마을 사람들한테 한번 해 주십시오. 아, 저 여러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고향아.
정말 흥이 넘치시네요. 하늘, 하늘, 하늘이 내게 천년을 빌어준다면 그 천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쓰게 저 삼촌 옛날 유저망 탔잖아 멍해. 아 이들 마이크 형 잘 들어. 탔어요. 탄. 몇 년이나 탑대가? 한 25년. 응? 25년? 25년. 그러면 그 저 어디로 가는 목포? 아니 목포 아니고 근해. 근해에서 그러면 어디서까지 유자를 실렁 들어오는 것과? 저 금령 앞바다. 금령 앞바다에서 유자 탄 걸 실러단 북촌리로. 깊이 한 150m 되는데. 150m 바닥 아래도 유자낭이 살아? 아니 유자망 그물이지. 아 그물 유자망 그거 안 하기는 바닥에서 유자탕 물염식하면 되는지. 아니 유자망은 그물이요 그물. 그물. 네. 그럼 뭘 잡을 때가 주로? 노란조기. 노란조기? 네. 황조기? 네, 황조기. 그거 돈 되는 거 아닐까 그거? 3,000만 원씩 걸련. 3,000만 원 혼번강? 하루 저녁에 투망해가지고 아침에 걸는지 3천만 원씩 걸려. 25년 배 타는 동안에 그게 제일 최고. 400만 원 하루에 호르에. 400만 원 옛날 얘기. 아 옛날. 네. 아니 그러면 옛날 그때 돈으로 400만 원씩 호르에 벌었단 말일까. 하루에. 네. 근데 25년 동안에 한 번 있었다. 아 딱 한 번. 그게 그런. 자꾸 그러면 뭐. 아 그런 재수 좋은 날도 있었다. 아무튼 고기가 잘 잡히고 돈 잘 벌면 뭐합니까.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마을 자랑 한번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을은 이 자삼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 참 많은 그 고통을 겪었는데 지금은 모든 이민이 협조를 해가지고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하는 마을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북촌이 살기 좋은 마을. 그래서 북촌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북촌 마을. 그저 인기 우리 동네 인기쟁이라는데 인기쟁이 그 비결이 뭐? 그건 북촌 오래 살아보는 게. 아 오래 살아보나. 북촌 누신한에게 다른 사람들이 줄 풀어가지고. 그러면 북촌도 한 100년 살면 인기 막 좋겨요. 아 100년 더 살자는데. 아니 다른 안 될까? 아니 이게 무슨 안 됩니까 그거? 무슨 그 나가 허락하면 100년 살고 허락 안 하면. 예, 근데 막 좋아, 그럼 좋을까? 아, 걔는 괜당이는 저축이. 아니 아까 보나 저 인기 많냐고 물어보면 묻지 마라 갑주생 영원되는 게 말. 그거 무슨 말이고? 그거 그 제주 말이지, 그 제주. 예. 그는 요즘 사람한테 걸면 알아죠. 묻지 마라 갑주생은 우리 시대에 예. 우리도 그 한참 시대가 있었거든. 예, 예. 10대, 20대. 예. 그때 유행되던 말이라. 갑주생이라는 건. 갑주생 뜻은 모르겠고 우리가 한국말 쓰지만 그 다 이미 알아죠. 아.
나는 그걸로 인기만 되면 묻지 마라 갑주생이면 깝죽된다는 말로 알고 깝주생 아니죠. 아, 그건 아니죠. 물론이다 이 말이야. 아, 물론. 물론. 아, 물론. 물론 그렇고 말고 네. 이거라. 아, 이거 알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건강하게 네. 또 주위에 그 어르신들하고 네. 친하게 지내면서 오래오래 사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악단장이 뭐 단장님이 왔었는데 예. 한 3년 전에 여기서 예. 노래를 좀 불렀습니다. 아 여기서? 예, 악단장이 하고 예. 예, 그때 이제 그 제가 그 예, 추억의 서해골 불렀는데 예. 땡했구나. 어, 아니 최우수상을. 최우수다. 예, 예. 아, 그때 그 아, 아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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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 그. 저 축하 인사하는 체크멍 자랑님구나 해. 최우수상을 받으신 우리 이영석 아버님께 박수.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난 아까부터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삼촌님 보통 우리 그 사삼 배지 달래려면요 이 우아하게 이런 데다 믿게 네. 삼촌님 모자에 어디 톡 달아놨어요 동백꽃 동백꽃 사삼 배지에 동백 배지 예. 여기 특별히 여기 달은 아니, 이유가 있어요 딴 저 옷에도 달고 여기는 아. 또 이 모자를 예. 자주 신는 모자니까 아. 옆에 달렸습니다. 항상 이 모자를 쓰고 다니니까 예. 그 생각하려고 예. 동백꽃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이라는 게 배지를 그 의미 상징 의미에서 항상 이렇게 가슴에다 이렇게 달았는데 모자를 자주 쓰는 분한테 항상 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 분은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이 모자에 달았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항상 이렇게 웃고 즐기시고 늘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